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요즘 촬영하고 있는 택리지 중에 백두대간 시리즈. 저 지난주에 갔었는데 백담사를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백담사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높은 스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백담사에 들어갔어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걸어 들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건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백담사를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촬영한 거는 한 몇백 장될 거예요. 총체적인 촬영한 수는 한 300여 장이 넘고요. 백담사에서는 한 200여 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딱한 장밖에 못 걸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사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수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있는데 참 사진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참 좋은 사진들이 많이 찍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날은 정말 한 장도 못 찍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수가 되면 나가면 다 그림을 찍어 오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좋은 사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날은 발품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장도 못 건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 발품을 팔아도 운이 따르는 날이 있고 운이 안 따르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촬영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림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미리 판단에 서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잘 모르는 장소에 가서 저는 백담사를 여러 번 가긴 했지만 지금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백담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도 그렇고 너무 적게 와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제대로 된 촬영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날 운에도 맡기고 또 복이 많이 있는 날은 좋은 사진 찍고 없는 날은 뭐또 그러려니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시면서 잘 찍히는 날도 있고 못 찍히는 날도 있다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담사에 들어가자마자 등이 4월 초발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 있는 사진을 그냥 이렇게 한장 찍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백담사에 들어가면 글을 쓰거나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촬영 이후에 뭐 원고를 쓴다든지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기억을 상기시켜 놓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을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담사 그날에 상황 같은 걸 찍어 놓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람도 없고 등만 달려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등이 달려있고 등 사이사이로 빛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진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빛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얼금얼금 얼굴에 빛이 떨어지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재밌는 사진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턱에, 요 마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루에 앉아서 사진이 될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걸쌓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치, 또뭐 등을 단다든지, 이름표를 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좋은 사진이 될 만한 소재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날따라 막 사람도 별로 오지 않았지만 또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어주는 등장인물이 별로 없었어요. 뭐다제 탓이긴 하지만. 그날은 별로 재미있게 못 찍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진이 찍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막 구경 오는 사람, 그죠? 등 다는 사람 이런 걸 찍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앞에 가까이 가 찍을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쓸데없는 사진만 찍다가 어떤 순간에 딱 되자. 그래서 한 사진 한장 찍게 될 때가 됐나 봐요. 이제 그게 한번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등 밑에 등 다는 거, 사람 찍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요쪽에 대웅전에 극락보존 밑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요걸 일단 하나 찍었어요. 두 번째 샷이 이겁니다. 따님이 아빠 옆에 앉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찍고 있는데 어머니의 자세 잘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세가 완전 기마 자세가 아주 재밌죠. 자, 이 사진을 찍어서 제가 흑백으로 보정을 했어요. 이 사진을 흑백으로 보정.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 콘트라스트가 되게 강하게 떨어져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걸리면 되게 그림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극락 보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을 찍고 제가 여기 사실상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오늘은 막 올책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락 보존, 백담사의 극락 보존 대웅제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극락 보존에 와서 사람들이 기념사진 한 장을 달랑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는요, 결혼식 할때 쓴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때 쓴답니다. 일본에도 교회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교회는요, 결혼식 할 때, 흰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때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상 한국의 불교 신도의 수도 엄청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 상태라 그래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렇죠. 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백담사 극락보존에 와서 이분들이 절을 안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절은 하지 않고 극락보존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가는 현 상태. 그죠?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사진이면 택리지 백두대간에 쓰는데 별한장 정도 쓰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무수히 많은 작업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작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이제 스님, 이 절에 들어오게 해주신 스님을 촬영을 제가 또 했어요. 스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스님 덕분에 좋은 사진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스님하고 맞대고 앉아있기가 좀 서먹서먹하니까 스님, 제가 사진이 잘 나오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스님을 찍었어요. 근데 잘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 뒤에 콘센트 있죠. 콘센트. 그죠? 물 주던 데 있죠. 스님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기는 어려워요. 그죠?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리를 옮겨도 그럴싸한 사진이 나오지 않는 배경인 거예요. 그러다가 스님 뒤에 있는 창문을 봤어요. 창문. 그죠? 스님이 창문이 걸려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 머리 들어 창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한쪽은 하나는 정확하게 창빗살 이 중간에 가게 하고, 하나는 그다음 샷은 약간 옆으로 비켜나게 했어요. 요것을 흑백으로 변환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재밌죠? 그죠? 정중간에 있는 것도 재밌지만 약간 비켜나게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뭐 이런 식의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스님께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한계령을 올라가게 됩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님 촬영을 끝내고 뭐돈 밖에서 몇 카드 찍어보다가 에이, 역시 재미없네. 오늘 그림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계령을 올라가게 됩니다. 한계령을 올라가서 제가 촬영을 또 하게 돼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가 설악산에 있는 무슨 유명한 봉우리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전거 타고 올라오신 분들을 이야기해가면서 말해가면서 찍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일어섭니다. 자리에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제가 마지막 장면에 사타를 눌러요. 오케이, 걸렸어. 오케이,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샷이 끊어지고, 그죠? 이렇게 샷을 계속 연속적으로 끊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사타를 눌리면 초당 몇 카트씩 찍히는 그걸 찍는 게 아니고요. 한 카트씩 한 카트씩 찍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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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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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런데 잘안 걸리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전거를 들고 움직이는 폼, 뭐 이런 게다 좋긴 해요. 나쁘지 않죠, 그죠? 나쁘지 않죠. 앞 사진의 그 동감, 자전거를 들고 있는 동감보다 뒷 사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 사진을 보고 셔터를 누르고 흑백으로 변환을 했어요. 그죠? 한계령의 저 밑에서부터 속초나 동해나 뭐 저쪽에 밑에서부터 한계령 꼭대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 대한민국의 오늘, 코로나 시대의 오늘. 우리나라 참 부자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전거. 자전거 얼마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자전거는 450만 원이고요.
저 제일 뒤에 계신 분이 타고 있는 자전거는 800만 원이라고 그래요. 무게는 똑같이 7.5kg인데, 저 제일 뒤에 타고 계시는, 요분이 타고 계시는, 이분이 타고 계시는, 자전거는 브랜드고, 요두 분이 타신 분 거는 브랜드가 아니래요. 그래서 브랜드가 아닌 거는 싸고요. 아, 이분 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름이 같네요, 물어 보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한번 거는 800만 원이고, 두번 거는 450만 원. 같은 무게는 같답니다. 그래서, 야, 브랜드 값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사진 작가인 김홍이도 브랜드 값으로 작품을 팔면 이렇게 일반 사진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별 차이가 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예?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설악산 의 한계령 꼭대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모습. 요게 이제 사실이죠. 사실.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국 사회가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자전거를 타고 뭐 이렇게 동네 아저씨들이 한계령을 올라온다는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그건 정말 부자들이 갖고 있던 취미였어요. 거기다가 450만 원, 8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다는 거는요. 가히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그게 지금 2002년도 21세기의 초반을 달리는 한국 사회의 변모된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한국의 모습이다 하죠. 그게 언제적이냐? 그게 마침 코로나 시대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또쭉 넘어가 봅시다. 쭉 넘어갔는데, 장수는 같이 316장, 석장 따로 뽑았으니까 316석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결국은 300여 장 중에 달랑 석장 사진 건진 거예요. 사진을 겨우 석장 건진 거예요. 나머지는, 보시면 이런 거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 그 스피드웨이인가, 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인제에, 섞이 있었는데, 섞이다가 사진도 이렇게 찍고 했어요. 이렇게 정말 좋은 사진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진 별 의미 없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두대간, 택리지 백두대간에 이 사진이 꼭 있어야 할 의미는 없다. 꼭 있다고 하면은 이 사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사진. 근데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림이 썩 좋지 않아요. 흑백으로 변환해 볼까요, 이 사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이냐 그러면 451번이네요. 451번을 잠깐 한번 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51번, 400, 아니구나. 4501번이네요. 4501번. 예, 4501번을 잠깐 손보도록 하면요. 4501번. 자,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것을, 이거는 이제 NF, 저기, 뭐야, 로우 파일로 다 찍어요, 제가. 로우 파일로 찍어서 지금, 오픈을 하고요. 일단은 뭐 흑백으로 제가 변환을 해요. 블랙 앤 화이트. 그렇죠? 블랙 앤 화이트로 변환을 하고, 여기 컬러 밸런스를 보는 것도 나와 있는데, 별로 이렇게, 그죠? 살색 같은 것 같아요. 살색 같은 게 되게 반응을 합니다. 옐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환하게 할 것이냐, 어둡게 할 것이냐, 판가름을 마음속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좀 줍니다. 콘트라스트. 빛이 잘 떨어지는 느낌이 좋죠. 빛이 떨어지는 느낌이 좋고 요 뒤에는 좀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실내에서 떨어지면 더 좋은데 그럼 좀 훨씬 더 그림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쏘리 여기서 플랫은 이미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칼라일 때하고 다르죠. 칼라일 때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이건 칼라일 때 사진이고요. 이건 흑백일 때 사진이에요. 주변부를 좀 어둡게 하고 뭐 이런 막 부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이브에서 그 사진 그 로우 파일 옆에다가 그냥 세이브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쓰고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실루엣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루엣이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여기는 밝, 여기도 뭐 이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갑니다. 해 나가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차는 여기서 달려오는 차가 마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일 때 셔터를 눌러서 잡아야지 하다가 이제 잡아놓은 사진이고요.
그런 겁니다. 밑에도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죠.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경기를 한다든지 했으면 사람들이 꽉 앉아 있었겠지만, 예, 경기가 없는 평일날 또 제가 촬영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그렇게 보면, 예,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300장 가량 찍은, 하루 종일 300장 찍었는데 오전에 백담사에서 한 200여 장, 그 다음에 예, 밖에 나와서 뭡니까 서킷에서 한 100장 가깝게 이렇게 찍었는데 별로 서킷에서는 소득이 없었어요. 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재밌는 사진도 찍히긴 했어요. 그죠? 머리가 두 개 있는데 요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림 마음에 안 들어. 이 사진을 제가 못, 이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죠? 봤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찍어도 못 쓰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사진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오늘 촬영을 마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장 정도 더 볼까요? 제가 한 장 정도 더 본다면 이게 이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참 의미 있어요. 사진을 근데 제가 의미 있게 이야기했는데 의미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의미 있는 것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킷에 와서 서킷을 안 타고 거기서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면 골프 이야기하고 골프장에 가면 정치 이야기한다고.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의미인데 그것도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이 사진이라는 것은 딱 보았을 때 충격이 와야 돼요. 시각적으로 충격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설명을 듣고 가슴이 와닿으면 좀 늦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충격이 있는 좋은 사진에다가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이 사진은 프린트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이번 주, 지난주에 찍은 사진을 또 여러분한테 몇 장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사진 촬영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수든 비선수든 나가서 한 번에 좋은 사진을 수도 없이 찍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실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죠. 안 되는 날도 있다는 것은 아세요. 안 되는 날도 있다.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백담사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달랑 한 장 사진까지 200몇 장 중에 달랑 한 장 좀 쓸만한 거 내가 제가 볼 때 쓸만한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사진 하나 찍어 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찍어야지 1년 후에 택리지 백두대간이라는 책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펀딩 해주신 분들 또 원포인트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보답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이 그 택리지 백두대간은 책으로 묶입니다. 책으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펀딩 책을 사실 분들은 책값이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해요. 실제 가격은 15만 원인데 제작비가 싹 다 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내주는데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제작비에 싹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은 또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 그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서부터 지금 계속 오대산 또 해서 지리산까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올 11월 때까지 촬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스트리트 포토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나하고 김홍이가 찍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또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가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제가 우리 카톡방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저와 함께 촬영을 하시고 저 이 택리지 프로젝트에 펀딩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